절기상 입춘도 지나면서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만 뒤늦게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가 영하 9도 가깝게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대구 경북 지역에 불어닥쳤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다시 두터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를 피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은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였습니다. 네, 올 들어가지고 날씨가 제일 추워요. 엄청 추워요, 날씨가. 지금까지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구의 최저 기온이 영하 7.4도를 기록한 이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16.8도, 울진 영하 10.3도 등으로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구 포항 3도, 안동 0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 포항 11도, 안동 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대구를 비롯해 7곡 경산 등 경북 1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